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재림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도 12월 10일 이제 4시가 다 돼갑니다.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매 2주마다 EDD에서 나오는 그 뉴스 릴리스 업데이트이 오늘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EDD에서 크리스마스 땡스기빙이 끼어가지고 지금 EDD 뉴스 릴리스가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EDD에서 보고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뉴스 업데이트 좀 있다고 제가 보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며칠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뉴스에 대한 official 그 뉴스 릴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EDD 뉴스 릴리스 12월 10일 한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set to expire soon. 이제 그 연방에서 저희한테 준 팬데믹, 그 CARES Act에서 나온 팬데믹 때문에 나온 그 extension들이 이제 곧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PUA, 원래 이제 EDD 실업수당 해당이 안 되셨던 자영업자분들, 원래는 EDD 실업수당은 W2를 받으신 직장인들한테만 해당이 되지만, CARES Act, 코로나 그 CARES Pack, CARES Act에서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게 12월 26일 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끝나는 거고, 또 같이 끝나는 게 PEUC입니다. 13주 연장해준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2월 20, 여기는 7일 날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12월 26일 날 끝납니다. 토요일. 그래서 PUC하고 PUA를 받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가 끊기는데,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중에 한 75만 명이 이게 이제 끊어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W2로 인해서 regular U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현재 그 W2 직장인들, 지금 regular UI를 받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UI 온라인을 보시면은 claim beginning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날짜가 있는데, regular U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PUA하고 PEUC 상관없이 계속 받으실 거고요. 물론 PEUC, 그러니까 regular UI 26주를 다 소진하셔가지고 PUC를 받으시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밸런스가 남아 있으셔도 12월 26일 날그 PUC 엑스텐션이 끝날 겁니다. Let's see. 여기 요 부분은 지금 요게 좀 중요한데, For those currently on PUC who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FedEd extension, EDD will automatically transition the claimant to a FedEd claim and send notification to the mail. 지금 현재 PUC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12월 26일 날 이후에도 FedEd 연장이 해당이 되시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FedEd extension으로 이제 그 트랜지션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은 우편으로 이제 그게 FedEd claim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메일을 받으실 거고, 두 번째, FedEd extensions filed on or after December 27 will be eligible for up to 13 weeks of benefits instead of the current 20 weeks due to expiring funding provided by the Federal CARES Act. 12월 26일 날 이후에 여러분이 FedEd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FedEd 연장은 20주를 커버를 해드렸는데, CARES Act에서 나온 그 연방 그 지원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20주에서 다시 13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이후에 FedEd extension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20주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12월 26일 날 이후에 FedEd 연장이 되시는 분들은 20주가 아닌 13주에 대한 연장을 받으실 겁니다. 요 마지막은 For existing FedEd extensions filed prior to December 27th and established with the 20 weeks of benefits, the EDD will be required to recalculate the award to the maximum of 13 weeks. Any weeks paid over that maximum at the end of the year will not be considered an overpayment. FedEd 연장이 12월 26일 날 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20주 기간을 term을 받으신 분들도 그 마지막 7주를 못 받으실 거고, 13주만 받으신 후에 그게 끊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업급을 받으셔가지고 요번에 UI도 아니고 PUA도 아닌 PUC로 여러분의 클레임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페데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페데드 엑스텐션 20주를 다 소진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20주를 다 받으셨어도 그 마지막 7주는 그냥 킵하셔도 돼요. 리캘큘레이션 되면서 여러분이 뭐 7주를 토해내고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리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밑에는 지금 이제 다음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그 연방에서 나오는 PUA하고 PUC 또 페데드 20주에서 13주로 줄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드심을 느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 특히 여기 CalFresh라고 써 있죠. CalFresh는 EBT 푸드 스탬프입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매달 이제 몇백 불을 들여가지고 로 인컴 해당되시는 분들은 eligible individuals can get up to $204 a month in food benefits. 그래서 저희 유튜브 카플라 TV 찾아보시면 그 푸드 스탬프 CalFresh 받으시는 영상이 신청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최대한 한 달에 204불에 대한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리오픈 클레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 생긴 지난주에 새로 생긴 행정명령 때문에 에센셜 비즈니스들이 아니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으면서 예전에 뭐 UI나 POA를 받으시다가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EDD를 끊다가 지금 다시 리오픈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지금 요 링크를 누르셔서 지금 How to Reopen a Claim을 하시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Reopen a Claim을 UI 온라인 통해서 그 버튼을 누르고 하시면은 이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뭐 며칠 후에 또 하라고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open Claim을 현재 하셔야 되는 분들은 EDD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그 전화번호 여러분 아시죠? 833-978-2511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I need to reopen my claim. Please release my certification. 그러니까 그 EDD에서 그냥 여러분의 certify를 그냥 release를 해주면 reopen claim 절차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EDD 그 직원이 그걸 reopen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몇달 동안 이제 certify를 안 하셔가지고 EDD에서 여러분의 claim을 이제 그 temporary close 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reopen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업데이트는 다 그거예요. 예, 네, 그거고요. 또 뉴스 업데이트 나오는 대로 여러분 또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